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요즘 인스타에서 굉장히 핫한 브랜드인 플린에서 새롭게 출시된 아이섀도우 팔레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즘엔 팔레트가 거의 4구짜리로 출시되는 것 같던데 플린 팔레트는 이렇게 8구에 두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되었어요. 데일리한 컬러감에 활용도도 높은 섀도우 팔레트로 오늘은 이 제품에 대해서 정말 간단한 리뷰와 아이 메이크업 꿀조합까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은 플린의 러슬 아이섀도우 팔레트 1호 드라이 리프 컬러와 2호 드라이 로즈 컬러예요. 1호 드라이 리프 컬러는 베이지 브라운빛의 컬러감으로 떨어진 낙엽을 말린 듯 차분하고 따뜻한 색감이에요. 펄이 전혀 없는 매트 색컬러와 은은하고 쉬머한 펄 색컬러, 그리고 스파클링 글리터 두 컬러로 구성되어 있으며 데일리 음영 메이크업으로 사용하기 좋아요. 2호 드라이 로즈 컬러는 핑크빛 장미에 브라운을 섞은 듯한 컬러감으로 장미 꽃잎을 말린 뒤 으깬 듯 부드러운 색감이에요. 마찬가지로 펄이 전혀 없는 매트 색컬러와 은은하고 쉬머한 펄 색컬러, 그리고 스파클링 글리터 두 컬러로 구성되어 데일리 로즈 메이크업으로 사용하기 좋아요. 굉장히 부드럽고 입자가 고운 제형에 매트한 컬러들도 약간은 촉촉한 듯 발려서 블렌딩도 쉽고 뭉치지도 않아 초보자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특히 스파클링 글리터는 말랑촉촉한 젤리 같은 제형에 바세린광처럼 촉촉하게 빛나는 펄감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요 두 가지 팔레트 꿀조합으로 각각 메이크업도 해봤는데 먼저 드라이 리프 메이크업부터 보여드릴게요. 가장 먼저 베이스 컬러로는 우디 컬러를 눈두덩 전체에 넓게 펴바릅니다. 뽀얗고 따뜻한 베이지 톤으로 펄감이 없어 눈두덩이 쉽게 부어 보이는 분들이 사용하기에도 좋아요. 그 다음 체스트넛 컬러를 눈두덩 중간부터 눈꼬리까지 발라 블렌딩합니다. 매트하고 따뜻한 컬러로 피부톤에 구애받지 않는 무난한 음영 컬러예요. 쉬머한 펄감의 어텀 브리즈 컬러를 쌍꺼풀 안쪽에 발라 조금 더 그윽해 보이도록 표현했어요. 은은한 펄감의 부드러운 컬러라 데일리 음영으로 쓰기 좋아요.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는 언더 삼각존부터 눈동자 뒤까지 슥 지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어텀 틴츠 컬러를 작은 브러쉬나 새끼손가락에 묻혀 눈꼬리 쪽에 콕 찍은 뒤 살살 블렌딩해서 포인트를 넣습니다. 손으로 발라도 부드럽게 블렌딩이 쉬운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바르려면 작은 브러쉬를 사용하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드라이 리프 컬러로는 차분한 베이스에 은은한 펄감을 더한 데일리 소프트 브라운 메이크업을 완성했어요. 은은한 데일리 메이크업은 여기까지만 해서 완성해도 되고 취향에 따라 눈동자 중앙 부분에 스파클링 글리터를 더하면 조금 더 포인트를 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은 드라이 로즈 메이크업인데요. 가장 먼저 투명한 베이스에 반짝이는 펄감이 가득한 넬리 플루어스 컬러를 눈두덩 전체와 애교살에 펴바릅니다. 이런 젤리 타입의 말랑한 글리터는 브러쉬를 사용하기보다 손으로 바르면 좀 더 잘 밀착되게 바를 수 있어요. 그리고 매트한 로즈 컬러인 아던트 러브 컬러를 눈 중간부터 눈 꼬리까지 발라 블렌딩합니다. 이때 너무 크지 않은 브러쉬를 사용해서 속눈썹 라인에 가깝게 한 줄 그린 뒤 위로 살살 펴바르면 쉽게 블렌딩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 언더 삼각존도 살살 지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와일드 로즈 컬러를 손가락으로 눈두덩이 콕 찍은 뒤 양옆으로 블렌딩해서 방금 전에 바른 아던트 러브 컬러와 어우러질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드라이 로즈 컬러로는 따뜻한 장미빛 브라운 위에 영롱하게 빛나는 글리터가 포인트인 드라이 딥 로즈 메이크업을 완성했어요. 마찬가지로 취향에 따라 조금 더 깊은 음영을 넣고 싶다면 멜롯 버건디나 버닝 로즈 컬러를 사용해 아이라인을 그리듯 음영을 넣어도 좋아요. 마지막 세 번째 꿀조합으로는 드라이 리프 컬러와 드라이 로즈 컬러를 함께 사용했는데요. 제가 오늘 하고 온 이 메이크업이기도 해요. 먼저 드라이 로즈 팔레트의 뮤티드 로즈 컬러를 눈두덩 전체에 펴바릅니다. 따뜻한 장미빛 베이지 음영으로 베이스 컬러부터 색감을 넣으면 조금 더 색다른 느낌의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드라이 리프 팔레트의 루미너스 컬러를 눈 중앙부터 눈꼬리까지 쓱 바른 뒤 블렌딩합니다. 따뜻한 베이지 브라운에 펄감이 콕콕 박혀있어 핑크빛 음영 컬러를 전체적으로 사용하면 눈이 부어 보이는 분들께 추천하는 컬러예요. 브러쉬에 남아있는 양으로 언더 삼각존부터 눈동자 뒤까지 컬러를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라이 로즈 팔레트의 로즈 센트 컬러를 손가락이나 브러쉬로 눈꼬리에 콕 찍은 뒤 블렌딩해서 방금 바른 루미너스 컬러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합니다.
그리고 언더 삼각존에만 컬러를 넣어서 완성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모두 사용해서는 베이지가 섞인 로즈빛 데일리 소프트 로즈 메이크업을 완성해봤어요. 브라운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건 조금 심심하거나 로즈만 단독으로 사용하면 눈이 부어 보이는 분들은 이렇게 두 제품을 함께 사용하는 걸 추천해요. 그리고 플린의 베스트셀러인 벨벳 틴트를 함께 사용해서 메이크업 룩을 완성해봤는데 데일리 소프트 브라운 메이크업에는 프렌치 베이지 컬러를 드라이 딥 로즈 메이크업에는 세이 예스 컬러를 그리고 데일리 소프트 로즈 메이크업에는 두 컬러를 섞어서 발랐어요. 이렇게 오늘은 플린의 신제품 아이섀도우 정말 간단한 리뷰와 꿀조합 메이크업도 함께 보여드렸는데요. 메이크업 영상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블렌딩도 굉장히 잘 되고 뭉치지 않아서 예쁘게 바르기 위해 별다른 스킬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이제 막 시작하는 초보자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좋아요. 팔레트 하나만으로도 데일리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높은 섀도우 팔레트를 찾으시는 분들이나 평소 메이크업을 자주 하지 않아서 섀도우를 하나씩 구매하는 건 조금 부담이 되는 분들도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오늘 보여드렸던 제품이나 메이크업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